먼저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둘, 셋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신문방송학과 19학번 이예지, 강여경, 김소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다닌다 고 다른 사람한테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 주시면 됩니다. 먼저 세 번째, 3등.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신문방송학과는 영상을 잘 만드는 줄 안다. 아,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면 유튜브를 찍을 건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, 뭐 다른 영상을 찍는데 도와줄 수 있냐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약간 너무 편견인 것 같아. 우리가 영상만 맞아.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너무 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저희의 최종 결론은 신문방송학과라고 다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입니다. 2등입니다. 신문방송학과는 돈벌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.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본. 오, 진짜 괜찮아. 많이 들어봤어. 나는 심지어 고3 때 신방과 간다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거기 취업 안 된다고 말렸었어. 다른 거 추천하셨었어. 나도 주변에서 간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 않나, 너무 어렵지 않나 해서 말리는? 나 이과 선택할 때 부모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. 취업이 안 될 것 같다고. 되게 다른 과도 어떠냐고 약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결론은 방송국만 취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는데 너무 방송국만 생각하니까 취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돈벌이도 약간 개인의 능력 차인 것 같습니다. 네, 대망의 1위입니다. 신문방송학과 나오면 방송국 PD, 기자, 아나운서 되는 줄 안다. 1위 할 만은 없어. 정말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군청 알바를 할 때 약간 기사를 써달라는 그런 제안까지 받을 정도로 기자를 할 거라고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. 맞아, 너무 빡! 나도 알바할 때 신방과 다닌다니까 그러면 너 PD 될 거냐? 그랬었어. 나는 친구들이 너 무슨 과야? 하면 아, 나 신문방송학과야. 그러면은 아, 그래? 그럼 너 PD 되려고 그런 거야? 하면서 바로 그냥 맞아. 바로 물어보더라고. 아, 그건 있어. 그런 편견이 바로 생기는 것 같아.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 방송국 PD, 기자, 뭐 아나운서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유튜브도 있고 막 유튜브 편집자, 뭐 유튜버 아니면은 마케팅, 광고 되게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너무 한정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와. 저희 신방과는 영상, 광고, 신문 등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비전이 넓은 학과 중 하나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. 추천하는 학과 중 하나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